오늘따라 컨디션이 좀 안 좋네. 열이 38.2도네. 과장님께 전화해서 오전에 병원에 좀 들렀다가 출근한다고 말씀드려야겠다. 여보세요? 과장님, 저 토론데요. 그래, 토론씨. 제가 열이 나고 기침이 좀 나서 오전에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출근해도 될까요? 열이 나고 기침이 난다고? 아유, 그럼 출근하지 말아야지. 그래, 3-4일간 푹 쉬어.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말고 일단 마스크 쓰고 병원 가보고 일단 푹 쉬어. 아, 과장님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? 아, 그럼 그럼 생활 속 거리 유지하는 거 확실히 하고 유튜브 조회수 너무 신경 쓰지 마. 알았지? 네, 알겠습니다. 과장님 감사합니다. 이 정도면 회의실 세팅 완벽하겠지? 팀장님, 회의 준비 완벽하겠습니다. 그래, 알아서 잘했겠지?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대로. 생활 속 거리두기요? 아, 그게... 혜로씨,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어떡해.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1-2m 충분한 거리를 둬야지. 다시 세팅해보자. 자. 네, 알겠습니다. 토로, 점심시간이야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잠깐. 토로,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밥 먹자.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좋은데 30초가 애매하면 시흥 블루스를 부르면서 씻어봐. 그럼 30초가 금방이야. 혜로야, 키보드 부서지겠다. 아, 내가 너무 집중을 했나? 혜로야, 키보드 소독은 잘하면서 사용하는 거지. 에? 웬 키보드 소독?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주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 미세먼지가 많더라도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돼. 아, 그렇구나. 빨리 창문 열어야겠다. 동기들아, 잘 지내나? 우리 이번 주말에 번개팅 어때? 좋아.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우리 만나서 찐하게 놀아보자. 에이,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데 모임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아? 그런가? 그래, 우리 당분간은 조심하자. 대신 토로가 커피 쿠폰 쏜다. 동기사랑 나라사랑 아니냐? 역시 토로는 좀 멋져. 카페인 충전 고맙고 토로. 19를 이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. 시흥시는 더욱더 화이팅!